자, 여러분, 역사가 백승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계청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정계청은 성리학자인데 현실 비판적 성리학자였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정계청은 물론 두말할 나위 없는 성리학자였죠. 정계청은 당연히 주자, 주희를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적 의미에서의 성리학자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속한 성리학자들과는 좀 결이 달랐다. 그런 점이 보이고요. 당연히 성리학자로서 그는 불교와 노장사상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도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도덕주의자이죠. 그런데 기준이, 현실을 보는 기준이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부조리를 정계청은 경계했다. 그 예를 하나만 들면 이런 거죠. 사실 16세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선비들이 큰 스님들과 교류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유생들은 사찰의 물건을 재물건처럼 가져다 쓰고 사찰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른바 이름난 선비들은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계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계청은 본 것을 못 본 척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 제자들 중에는 비남자, 스님들이 살다가 떠난 비남자를 공부하는 서당으로, 서실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빈집이니까 좋은 목적에 쓰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정계청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는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거기서 우리가 도학을 논할 것인데 도둑질한 곳에서 도학을 논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정계청이었기 때문에 배운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 번은 주자의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심하다. 사람에 어질지 못하며 소가 젊을 때는 부려먹고 늙어서는 잡아먹는구나. 이런 구절이 주자가 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소를 어렸을 때는 키워가지고 조금 소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일을 가르쳐서 밭을 갈게 하고 물건을 운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소가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잡아서 벗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죽까지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 뼈까지도 우려가지고 보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자가 탄식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정계청은 그 구절에 공감하고 그 구절을 읽은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소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정계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정계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것. 뭐 이 구절을 정계청이만 읽은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읽고 공감하면서도 아 그래도 몸을 위해서 소고기도 좀 먹는 게 필요하지. 내가 1년에 소고기를 몇 번이나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계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계청의 글을 읽은 선조나 정계청의 글을 나중에 읽은 숙종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등록을 다 읽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중요한 부분을 읽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돌려줘라. 아무 문제가 없는 책이다.
정계청은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건 공자와 맹자를 말하는 거죠. 옛사람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 문제될 거 없으니 돌려줘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계청을 벌 주었다고는 선조가 보기에도 정계청의 사당을 지었다 헐었다 사액을 했다가 말았다 한 그런 숙종이 보기에도 정계청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정철과 정계청의 관계가 문제였던 거죠. 정철과의 관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정계청의 제자인 안중묵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계청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철처럼 술을 좋아하고 행동을 멋대로 하면 후배들이 그를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나? 정계청은 호방한 정철, 도사처럼 구는 정철, 마치 진나라 때의 송나라 때의 도사처럼 구는 정철의 행위를 기선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고래인 정철을 비난한 것이 정철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보다 직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것은 정철이 그 서인에 말하자면 대변인이었잖아요. 조정에서 서인의 대변인이었던 것인데 동인들의 탄핵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 광주 창평 지역에 4년 동안 은거 아닌 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코앞이 곡성인데 마침 정계청이 곡성 현감이었거든요. 곡성 현감이었지만 한 번도 정철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부는 전하십시오. 그럼 정계청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철의 품행 자체를 마땅하지 않다,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전해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철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되어서 결국 칼날이 정철이 힘을 쓰게 되었을 때는 정계청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쪽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계청의 입장에서는 정철의 처지가 딱하다 하더라도 정철의 처지가 딱하다 하더라도 당파적으로 본다면 이미 정계청은 밖에 나가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취향상으로는 이미 동인 그리고 특히 동인에서 갈라져 나온 북인과 가까웠던 만큼 굳이 위선을 떨어가면서까지 정철에게 안부를 전하고 친한 척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계청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또 정철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정철은 어쨌든 자기하고 정계청은 노선이 다른데 정계청에게는 이미 400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있고 추종자가 있는데 이 정계청을 그만 가만히 놔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북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또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선비다 보니까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찢어지면 찢어지고 꺾이면 꺾여지지 구부릴 수는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당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적에 정계청이 단순히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내가 정계청 너와 네 제자들을 공격해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또 구실이 필요하니까 그 구실을 찾는데 결국 박순을 스승으로 둔갑시키면은 정계청을 올가미에 넣을 때 완벽하게 그게 짜이니까 그래서 결국 스승으로 박순을 설정하고 박순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박순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박수는 사실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는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고 탁월한 문장가였죠. 그런데 역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결국 당파가 나뉘면서 그가 만약에 허엽과 같은 팀이었으면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스승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스승이 있었던 것은 당파가 있기 전이고, 당파가 생긴 것은 자기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후대인 우리로서는 왜 스승을 배신했냐 말했냐, 왜 허엽과는 다른 당파가 되었느냐 말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좀 실은 무의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박수는 정여립이나 김수나 이발 등이 박순을 많이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과 박순에 가까운 정철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방어 논리가 없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미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계청을 정치적 사건에 얽어매가지고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따지고 본다면 저는 이 시기가 결국 심각한 문화투쟁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쟁이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당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문화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파 간의 싸움인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당쟁을 했으니까 나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런 문화투쟁은 사실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미래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쟁이 우리나라는 골치 아픈 문제야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16세기로 되돌아가서 산다면 그럼 우리는 당쟁을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입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했을 것입니다. 왜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한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력을 공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 쥐고 누군가는 그 권좌에서 제외가 돼야 될 텐데, 이 당시는 주도적인 학문이 성리학이었으니까 성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 성리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의리의 문제였던 것이죠. 의리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사람은 의리가 있다, 이 사람은 의리가 없다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성공적으로 자기들의 문화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계청이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거나는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정계청은 희생이 되고 말았다. 그것입니다. 정계청만 희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후손들까지도 두고두고 그 욕을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